제2회 한강원 농업상 미래 농업인상 수상자 이석무입니다. 제9회 한강원 농업상 농업연구상 수상자 권춘탁입니다. 제8회 한강원 농업상 농업연구상 수상자 경상국립대 곽현식 교수입니다. 4회 한강원 농업상 농학연구인상 수상자 김혜연입니다. 제8회 한강원 농업상 농업공로상 수상자 엄재열입니다. 2회 한강원 농업상 농업연구인상 수상자 교수 염선인입니다. 제8회 한강호 농업상 농업대상 수상자 서상욱입니다. 제5회 한강호 농업상 농업연구인상 수상자 김승일입니다. 대한민국 농업발전의 힘, 한국 농업의 노벨상, 한강호 농업상 10주년, 한강호 농업상 10주년, 한강호 농업상 10주년, 한강호 농업상 10주년을 참여명인 임행하가 축하드립니다. 고등농부 강혜원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박 명인 이석변이 축하드립니다. 한강원 농업상 10주년 축하드립니다. 화이팅! 농업이 부강한 나라, 농촌이 건강한 나라, 농민이 존경받는 나라. 정말 이 농업보국의 꿈을 듣고 전 정말 가슴이 더 뛰었습니다. 농업보국의 꿈. 농업이 부강해지고 농민이 존경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화정 한광호 선생의 뜻을 이어 제정된 한광호 농업상. 영광의 수상자들에게 한광호 농업상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10년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굉장히 생생한 몇 가지 장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상을 받는다고 연락을 받았을 때 전화로 연락을 재단에서 주셨어요. 그때 굉장히 좀 어안이 벙벙했죠. 진짜 내가 받는다고? 처음에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사실 그 믿을 수가 없어서 제가 받아도 되는 상인가라는 생각도 하면서 너무 큰 상을 받게 되어서 노벨상 한국 농업에서 그 정도 일에 참 저희가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고, 이 나이에 상을 받는다는 건 참 좋은 일이죠.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저한테는 뭐 말할 수 없이 진짜 큰 상이었죠. 엄청 기뻤죠. 네, 제가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무한한 자부심과 긍정적인 힘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그 이후에 연구를 하는 거에 굉장히 큰 힘이 됐었습니다. 기쁘기도 기뻤지만 그 농업에 대한 내가 뭐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하는 그런 무거운 짐을 느낀 것 같아요. 당시에는 제가 농업을 시작한 초기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인정해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응원이 됐었고 자신감이 좀 생겼었죠. 너무 감격했어요. 사실 뭐 시골 촌놈이 거기까지 가서 너무나 멋진 곳에 가서 시상식도 하고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한광호 농업상을 받고 나서 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포도 면적은 3,700평인데 34종류의 유럽종 포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많은 교육들 통해서 후진도 양성하고 있고요. 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포도를 따면서도요, 포도를 따는 중에도 틈만 나면 포도농부 강혜원 씨는 포도 교육장 한가운데 10년 전의 마음을 새겨놓았습니다. 자랑스럽죠. 제가 1회 수상자고 또 그런 영광스러운 상을 또 받았다는 게 자랑스럽죠. 고생을 많이 했을 때라 참 어려울 때였어요. 2015년, 이 졸업년도부터 15년까지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저 굉장히 좀 더 들어갔나 봐요. 그동안 제가 너무 힘들게 이 포도를 연구만 했거든요. 한 12년 연구만 해서 굉장히 많은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그 상을 배기로 해서 어려웠던 시절을 잘 견뎌준 아내나 또 저를 지켜봐준 어머니나 아버지나 감사했죠. 앞으로의 길은 탄탄대로라고 봅니다. 네, 우선 그 당시에 상을 받았을 때 우선 기쁘다는
또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받았을 때는 많은 분들의 도움과 또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그 고생이 보답받는구나 너무 감사했고요. 특히 상금이 커서 더 기쁨이 컸었습니다. 제가 그 5회 때 미래 농업인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저희도 사업이 한 5년 차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공장도 좀 짓고 그리고 또 회사도 규모도 좀 확장도 하고 제일 크게 달라진 거는 기존에 저희가 이제 작고 좀 소규모 공장에서 한 1,000평 정도 되는 식품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 그 공장을 하나 지었거든요. 그 공장을 지으면서 제일 첫 공장 입구 로비에다가 저희 한강호 농업 인상 수상 트로피를 제일 입구에다 놔뒀습니다. 그만큼 제가 농업하고 또 식품업을 하면서 가장 가슴 속에서 이렇게 열정이 샘솟게 만드는 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수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가 하나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화를 한 김에 이 친구 저 친구 안부를 묻고 하니까 야, 저 친구들은 저렇게 노년을 즐기는데 나는 이건 지금 뭘 하고 있나 땡볕에서 일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우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강호 농업상 수상 소식을 들으니까 크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2년 만에 다시 만난 사과방제 최고 권위자 노장 엄재열 박사는 여전히 사과방제에 관한 책을 집필 중이었습니다. 내가 저 젊을 때는 키가 꽤 컸는데 지금 키가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이 중에서 제일 적은 것 같네요, 키가. 제 삶에 뭐 달라진, 특별히 달라진 일이야 있겠습니까만은. 그래, 그때 방제 체계를 개발하는 일을 갖다가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것도 상까지 받았으니까 그것도 그만둘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때 그 이후로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게 변화라면 변하겠죠. 저는 되게 감사하게도 그 한강호 농업상 받은 이후에 2019년도 9월에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원예학과로 전임교수로 이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연구 조교수였고 정확히는 지금은 이제 조교수 그리고 최근에 이제 승진해서 부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추 이외에도 다양한 식물들 최근에는 소나무 유전체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그것도 논문을 정리하고 있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한강호 농업상을 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나라 무궁화 유전체를 또 완성을 해서 좀 많은 국가적 위상에 제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는 이걸 활용한 이제 인공지능과 결합해서 디지털 육종이라는 쪽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강호 농업상을 수상한 이후에 이런 식물, 미생물, 곤충의 상호작용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의 어떤 커뮤니티를 조절하는 기술들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저널에 또 투고를 해서 중요한 발견을 하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2022년도에 한국의 석학 를 대표하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정회원으로 선출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집단 연구과제 최고의 연구과제인 선도연구센터를 수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상금을 제가 다 5,000만 원 받아가 그걸 그대로 그 포항시 장학회에다가 다 기증을 했습니다. 시장님인데 그랬더니 뭐 주위에서들도 사람 달리 보더라고요. 그걸로 인해서 인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농장에 제자들을 위한 참외 교육장을 만들고 싶어 했던 이명화 명인의 농장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그때 오실 적에 이제 막 비공 그런 상태였는데 그에 뭐 한강호 농업상을 받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겼고 그래서 거기는 교육장이 답사를 했고 지금 많은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지금은 이제 우리 후배들하고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조건이 강력한 농업이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그동안 권위 있는 이런 상들이 없었고요. 이 한강호 농업상으로 인해서 이 분야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동기부여가 되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농업 발전을 유효하고 농민들의 사기를 이렇게 높여주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해야 할 것들이 더 많고 앞으로 더 해야 될 게 더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학연이라든지 지연이라든지 이런 그 구분 없이 정말 업적만 가지고 이렇게 선발하는 자체가 많은 젊은 연구자들한테 도전적인 기회를 창출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을 갖다가 흔히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얘기를 쓰죠.
그런 말을 쓰고 있지만 실제 농업은 그 부대접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죠. 이 농업에 관련되는 상의가 매우 적습니다. 이런 중에서도 이거 한광호 기념사업회에서 이 농업 분야를 택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런 상을 제정을 하고 한 10년 이상 끌어왔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전해보는 걸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저도 이제 한광호 농업상이라는 게 저의 삶에 굉장히 큰 이정표가 될 수 있었잖아요. 젊은 다른 농업 연구자한테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광호 농업상이 그 자리에 계셔주셔서 젊은 연구자에게 목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으로서 계속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멋진 상을 만들어줘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정말 우리나라 농업에 숨어서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발굴하셔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20년, 50년, 100년 동안 지속되는 그런 권위 있고 명성 있는 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 제정된 한광호 농업상은 현재 농업대상, 농업연구상, 농업공로상 3개 분야로 시상하고 농업발전을 위해 헌신한 27개의 개인이나 단체가 수상했습니다. 농업보고계 꿈 한광호 농업상 10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민국 농업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십시오. 한광호 농업상 10주년을 엄재열 교수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광호 농업상 화이팅! 한광호 농업상 10주년 축하드립니다. 농업 보국의 꿈을 이어가는 한광호 농업상은 언제나 대한민국의 농업과 함께하겠습니다.